제가 그런 걸 또 엄청 좋아하거든요. 막혀있는 걸 좀 뚫어버리는 것들. 부모님이 한번 논세 오시고는 아 여기에다가 돈을 좀 투자를 해도 괜찮겠구나. 아 눈물이 여기에서 그러면은 아 네, 여기서 다 아니 저기 이제 좀... 창규님이고 안녕하세요. 또 뒤에 있는 이제 아영님이시고 지금 같이 일하고 계시죠? 네 맞습니다. 창규님은 논세 어떻게 보게 되셨나요? 블록체인 같이 공부할 사람을 좀 찾고 싶어서 왔었는데요. 사실은 이제 좀 정체성을 좀 찾으려고 온 게 있었어요. 지금까지 가정에서 배웠던 것들이 정답이 아니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의 말만 들어야 될 것 같고 나 자신을 못 찾겠는 거예요. 그 상황 속에서 아 그래 그럼 나는 롤모델 한번 찾아보겠다. 혹은 이제 혼란 속에서 정답을 찾으신 분들이랑 같이 살면은 나도 좀 정답을 찾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책을 딱 읽었는데 논스라는 곳이 있더라고요. 어 나 같은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있었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저기 있으면 나도 이제 무색이 아니라 좀 이제 빛을 발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찾아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. 창규님이 VR에 이제 진짜 미쳐있었잖아요. 아... 논스에서 생긴 무브먼트라는 또 회사에서 네. 또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또 함께 하시게 되나요? 사실 저는 사람이 좋았을 때 그 회사에 더 마음이 가는 게 있거든요. 신뢰가 가고 그래가지고 어, 내 스킬 이 형한테 바치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고 의준이 형이 하는 그 사업도 사실 댄스 IP라는 게 엄청 어떻게 보면은 막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사실 없던 걸 새롭게 만드는 거다 보니까 그쵸. 제가 그런 걸 또 엄청 좋아하거든요. 막혀있는 걸 좀 뚫어버리는 것들. 창규님이 온 지 그래 되게 오래됐잖아요. 아 꽤 됐죠. 2년 반이 넘었네요. 그때는 아, 따지도 않았잖아요. 그쵸. 진짜 일반적인 부모님이랑 사교육비나 대학비나 이런 걸로 쓰라고 해주시는데 부모님이 한번 논세 오시고는 아 여기에다가 돈을 좀 투자를 해도 괜찮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네. 좀 그런 것들 지원을 좀 해주셨었어요. 제가 그 당시 21살, 22살 그쯤이었는데 와가지고 막 월세 몇 번 미는 적도 있었고 여기 공간 대관하려면 사실은 돈을 원래 내야 되는데 항상 저한테 돌아왔던 말은 너가 나중에 커서 갚으면 돼. 너는 지금은 그냥 배우면 돼.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했고요. 진짜 눈물이 한규님의 경험을 토대로 이제 서울대점에 어떤 친구들이 오면은 참 이 논스의 경험을 더 많이 해볼 수 있을까요? 마음속에 그 좀 공허하신 분들이 있어요. 항상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? 그쵸. 그분들이 먼저 네. 이제 와주셔도 좋을 것 같고 꿈이 없는 사람들도 그런 분들을 보면서 좀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.